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항암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선악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 계곡가의 산에서 주로 찾을 수가 있고 양지꽃과 뱀딸기하고 조금 비슷하니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방송이나 언론에 자주 소개가 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암치료 사례가 종종 알려지면서부터 현재 항암치료의 1순위로 꼽힐 정도입니다.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서도 많이 검증이 된 상태이고 실험 자료만 1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효능과 건강면에서 매우 우월한 약초입니다. 먼저 선악초는 상추나 배추에 비해서 당질과 단백질이 4배 이상이 넘고 회분은 6배, 섬유질은 15배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질은 5배이며 철분은 10배이고 특히 비타민C의 함유량은 상추보다 13배 이상 많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혈관 질환과 기력을 보충해주는 사포닌과 16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항암 억제작용을 일으키는 아그로모닌과 식물성 스테롤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초는 암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식으로 우리 인체에 아주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해주는 최상의 약초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각종 영양소들이 고루 들어있다 보니 사찰이나 민간에서는 산나물로 자주 즐겨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쓴맛과 떫은 맛이 강하기 때문에 쓴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물로 먹을 시에 반나절 정도 물에 담궈서 사용하면 됩니다. 특히 전초를 건조시키면 항산화 효과가 10배 정도 증가하게 되어 여러 병증을 치료하는데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악초는 항암치료제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암덩어리의 크기를 줄여서 낫게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간암과 폐암, 대장암, 유선암, 자궁암, 방광암, 간암 등의 각종 암을 치료할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히 밝혀진 독성작용도 없어 남녀노소 누구든 즐길 수가 있고 작용 부위는 간과 비폐, 대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악초의 가장 큰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점으로 암 환자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암세포에 대해 항돌연 변이를 파괴하고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내상에 쌓여있는 염증과 해로운 세균 증식을 제거해 건강한 정상세포를 늘려준다는 실험 내용이 있었으며 특히 위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자료가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산대학교에서는 균의 성장이 50% 이상 억제가 되었고 이 중 대장균 성장의 억제 효과가 매우 높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선악초 추출물이 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원대학교에서는 사람의 위암세포 우주에 대해 세포 활성이 감소하였다는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약물주사 12호부터 암성장을 상당히 억제하였으며 10후디 22와 13A 11에서 각각 41%와 71% 감소하였다는 보고 내용이 있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발표한 선악초 뿌리 추출물은 종양치료에 써서 일정한 효과가 있었고 11가지의 성분들이 대부분 항암 활성이 매우 우수했다고 연구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 자료에는 자궁경부암을 떼내어 선악초 추출물을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100% 억제가 되었으며 정상세포는 2배로 증가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치료 사례로는 암진단을 받으신 분이 별다른 항암치료와 수술을 전혀 받지 않고도 식이요법을 꾸준히 통해서 간암을 이겨낸 암 환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식이요법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조금 못 되었을 때 CT 촬영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암덩어리의 크기가 절반이 줄어든 7.5cm로 줄었다는 결과를 알렸습니다. 담당 의사는 신기하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 이로써 더 열심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서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6.5cm와 5cm로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점점 암이 줄어들어 4cm 크기로 멈췄다고 하며 결국 나머지 작은 암덩어리도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한 간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현재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암치료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암치료 사례자는 선악초에 인진숙과 몇 가지 약초를 곁들여 매일 2-3회씩 녹즙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복수가 계속 빠지면서 거대한 암덩어리의 크기가 20cm에서 11cm로 크기가 줄어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선악초를 통해 암덩어리의 크기가 점점 줄기 시작했다는 치료 사례가 전해지고 있고 암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는 사례들이 건강정보나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도 합니다. 선악초는 여름 7-8월 사이에 꽃이 개화가 되는 시점이 약효가 제일 좋고 봄에는 뿌리까지 캐내어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건조시켜 사용 시에는 햇볕에 말리면 영양성분들이 사라지게 되니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독성이 강한 식물들은 햇볕에 말려서 독을 어느 정도 증발시키면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약용으로는 보통 10에서 20g을 팔팔 끓는 물에 넣고 다시 약한 불에 30분 정도 달여서 하루 3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녹즙을 이용해서 꾸준히 먹고 말기폐암과 간암, 위암, 전립선암, 난소암, 췌장암 등이 포전이 되는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녹즙 속에는 많은 양의 레티노이드산을 증가시켜 암을 다스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잘게 가루내어 분말로 산재를 해서 하루에 2, 3회씩 나누어 먹을 수가 있고, 때론 자기 체질에 맞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 용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든 암은 다시 재발이 될 가능성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완치가 됐다고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천악초는 아직까지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말린약재는 혈관 수축작용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혈압약과 메타포르민 등의 당뇨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한 위장이 허약하고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대추나 잔대, 감초 등의 해독제를 섞어 달여 마셔도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